엄청 빨리 풀었다. 이 묶음 해석만 알아도요, 풀이 시간은 반이 아니라 반의 반, 진짜 절반다는 10%로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전문가 에듀윌의 박지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묶음 해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2가 있고 48이 있어요. 제가 50이랑 48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만 해도 아마 둘이 합치면 100이네 라는 걸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묶어서 숫자가 조금 더 간결해지면 도움이 되는 거죠.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이 얘는 묶으면 괜찮겠다, 활용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묶음 해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기억 부분에서 특히 빨리 풀었어요. 저는 이 문제가 합답형인데 왜 세 개를 읽어서 답이 나오지 않고 두 개를 읽어서 답이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출제자는 이 기억 질문을 했을 때 3, 4분기 매출액, 실제로 여기 3, 4분기 이 데이터를 얘가 진짜 30% 넘기는지 보려면 다 더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다 더한 다음에 3, 4분기를 분자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30%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거나 니은부터 읽을 거야 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죠. 무조건 나오는 순서대로 가는 건데요. 근데 30% 이상을 어떻게 그냥 밑줄 한번 뜩 치고선 바로 맞는 말이라고 했느냐? 자, 30%가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편하게 묶어야 돼요. 30%에 가장 가까운, 이거는 약간 암기 기반 느낌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로 3분의 1을 찾기는 어렵지만 3개로 3분의 1을 찾기는 쉽거든요. 3개 중에 가운데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3개로 만드는 거죠. 잘 보시면 1, 4분기는 30을 조금 넘겼고요. 2, 4분기는 40보다 조금 작습니다. 둘이 더하면 몇이 될까요? 70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막대기를 하나 그린 거예요. 아, 얘네 둘이 합치면 여기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막대가 비슷비슷하게 커지죠? 3, 4분기는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3분의 1은 약 33%요. 이게 무슨 소리다? 30%는 가볍게 넘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묶음 해석이 대단하진 않아요. 내가 보기 편하게 적절한 데이터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니은에서는 그냥 아주 가볍게 끝납니다. 분기별 매출액은 계속 증가한다고 했는데 사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로 갈 때는 증가 추세가 좀 뚜렷해서 제가 먼저 보진 않았고요. 당연히 단순 확인이니까 뒤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3, 4분기, 4, 4분기를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있었습니다. 12에서 10으로 줄어드는 발례가 있었어요. 여기는 특별한 시스템 없이 그냥 2번은 틀린 걸 가볍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이 틀린 걸 골라야 되는데 정답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5번 했죠. 자, 우선 2번 문제는 절대 쉽진 않은데요. 저는 이 문제가 1분 이내에 들어와도 충분히 괜찮게 풀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푸르미네 전기 소비량부터 해서 푸르미네가 상당히 많이 써요. 푸르미네는 진짜 많이 씁니다. 전기 막 420kW 쓰고요. 상수도 사용량, 주방용 도시가스, 자동차 가솔린, 여기는 막 해외여행 다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캐나다에서 대륙 횡단하는 느낌으로 전기랑 기름을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나무의 탄소 흡수량을 같게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얘네들은 분명히 이 계산은 해줘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전기 소비량 420kW, 여기 배출량 0.1 둘이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2.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기 상수도 여기 40 있고요. 여기 0.2, 여기 8. 그 다음에 주방용 도시가스 여기 0.3, 여기 60, 여기 18이죠. 그 다음에 가솔린 여기 160이고 0.5니까 80까지 다 더하면 148 나오네요. 이거 구하시기까지 제 생각엔 한 20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0에서 30초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에요. 이제 나무에서 탄소 흡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소나무랑 벚나무는 14랑 6이에요. 지금 묶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좀 떠오르십니까? 대충 묶으면 좋겠다라는 게 둘이 더하면 20이에요.
잘못 푸시는 분들, 그러니까 2분 가까이 시간을 더 쓰실 분들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기억을 넣어보는 거죠. 소나무 14가 4, 14 곱하기 4, 56. 그 다음에 6 곱하기 12, 72. 그래서 더해서 148 넘어가네. 아니야,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얘네 합치면 20이잖아요. 바로 정답으로 갑시다. 합쳐서 20이에요. 몇 번 있으면 148이 될까요? 7번을 하면 8이 남네요. 근데 8이 있어요? 나무가? 없어요. 안 돼요. 7세트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몇 세트? 6세트. 2, 6, 12. 120이네요. 그죠? 그럼 몇이 부족해요? 28이 부족합니다. 28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네요. 소나무가 14라서 소나무는 2그루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지금 6세트에 소나무 2그루 추가니까 6그루 6그루에 2그루 추가해서 6그루 8그루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답을 소나무 8그루, 벚나무 6그루인 4번 리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묶음 해석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하기 편해 보인다면 묶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이런 스킬들, 방법들 있죠?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30개 정도인데요. 이 정도를 학습하시게 되면은 기존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말도 안 될 만큼 정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바뀌거든요. 그냥 그것쯤 잘 읽고 풀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딱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좀 찾아서 공부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시는지 모르겠다면 우리 에듀일 취업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묶음 해석 수리 완료!